우리 대학은 오늘 바이오 뷰티 산업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산학 협력 포럼을 계기로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고 수요 기반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대학과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 산업체가 삼위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일체형 산학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아마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이 인류의 욕망, 변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 미래 산업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놓고 볼 때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아마 환경 에너지 쪽 분야와 그리고 뷰티 헬스 이쪽 양쪽이 아마 큰 축으로 미래 산업의 축을 형성해 가면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대구 한대와 저희 경상북도 대구시가 노력한 결과 글로엔코 산업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19개 기업 85억의 매출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4년이 지난 작년에는 60개 기업 13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다 왔고 또 해외 매장도 4개국에서 설치를 하는 등 많은 성장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 경상북도 대구시 대구 한의대 그리고 관련 산업을 하시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글로엔코를 우리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산은 10개 대학에 11만 명의 대학생이 있어서 우리 대학의 발전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이 우리 경산의 제일 큰 문제이고 대학의 발전이 바로 경산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산업 협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한의대학교가 지역과 그리고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기존의 한의학을 기초로 한 바이오 뷰티 그리고 또 식품, 의료 문화 관광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